태나시아 윤준필 기자의 핑크 손나은이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공식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지난 15일 아디다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나은이 등장하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아디다스가 ZNE36HRS 후디를 새롭게 출시하며 제작했다. 아디다스는 ZNE36HRS 후디의 모델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손나은을 발탁해 쾌적한 착용감, 심플한 디자인 등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손나은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가레스 베일, 손흥민 등과 나란히 아디다스 모델로 활약하게 됐다. 이번 손나은이 아디다스 공식 광고 모델 발탁 소식은 레깅스 완판 여이자 패션 아이콘인 손나은이 광고 효과를 입증한 결과다. 과거 아디다스 레깅스를 입은 사진 한 장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화제를 모았던 손나은은 오랜 기간 아디다스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알려오며 비공식 아디다스 모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앞서 소주, 식음료, 다이어트 제품 등 여러 분야의 광고 모델로 잇따라 발탁된 손나은은 아디다스 광고까지 접수하면서 광고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손나은은 지난 12에서 13일 서울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8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한 에이핑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손나은은 영화 여곡성 주연으로서 스크린에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